이들이 완장을 차고 호가호위를 하고 당을 분탕질을 하고 결국에는 우리 당을 나락으로 끌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김성태를 눈에 가시로 여겨왔던 것처럼 대통령의 술친구라는 이들 핵간들은 김성태를 견제해왔습니다. 강서구청장 참패 책임을 김성태에게 돌리고 문재인 정권 정치 보복의 굴레처럼 엄해와 모함과 누명을 김성태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김성태 때문에 참패했습니까? 핵관들이 지도부로 치러낸 선거 아니겠습니까? 후보조차도 핵관을 자처하며 스스로 망쳐놓은 선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저 김성태는 채용 비리범이 아닙니다. 하늘에 맹세코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탈탈 털었던 검찰 수사에서도 직권남용 업무방해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장 그 어디에도 김성태가 채용을 청탁했다는 사실은 단 한마디도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핵관들은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조차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알량한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는 이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는 이런 부류를 간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폐해가 어디까지 미칠지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다시 여기에서 물러나지만 저는 결단코 싸울 것입니다. 박성민 의원을 비롯한 허리 많은 대통령 측근이라고 자처하는 인사들이 이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총선 구도를 만들고 또 지역 공천까지 자신들이 설계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의해서 사면복권된 사람을 초헌법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사면복권자도 원천적으로 공천에 배제한다는 특별 규정을 대통령 측근 인사라고 공간에 들어가 있는 한 인사가 애초 공간이 3차 안에는 들어있지 않는 공천 기준 안에 특별 사면된 사람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어야 한다는 그 주장을 해서 그 3차 공간의 기준에 반영시킨 그 장본인이 흔히 말하는 핵관 인사. 이거야말로 김성태를 표적으로 맞추고 시스템 공천에 설계한 그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대통령설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년 전 특사에 이어 현 정부에서만 두 번째 사면입니다. 사면 대상 발표는 어제였지만 서 전 차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 3일 여당 공천 신청 마지막 날 미리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사면 발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같은 지역구 경쟁자들 사이에선 사면을 미리 약속하고 비공개 공천 신청을 받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서 전 차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개인적 사정으로 비공개 신청을 했을 뿐 사면 결과를 미리 알지도 못했고 당 지도부와 교감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1차 공천 서류 심사를 통과한 몇몇 신청자들은 벌써 논란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 요구를 밀린 화대라 하고 동성애는 정신병 등의 여러 막말 끝에 자진 사퇴한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 이른바 공관병 갑질 의혹 당사자이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 형을 받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면접에 올라갔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원칙에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범죄 경력 등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덕성 평가에서 감점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뇌물수수로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윤핵관이 개입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승민 의원을 비롯한 허리만은 대통령 측근이라고 자처하는 인사들이 이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총선 부도를 만들고 또 지역 공천까지 자신들이 설계했습니다. 이에 대해 친윤계 핵심으로 통하는 이철규 공관위원은 말 조심하라며 책임 있는 중진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아무 말 대잔치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부산시장을 한 5선 서병수 의원에게 당이 지역구를 바꿔 출마하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본인 지역구가 아닌 민주당 재선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해달라는 겁니다. 서 의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내일 승낙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지사 출신의 3선 김태호 의원도 민주당 김두관 의원 지역구인 경남 양산시를 출마를 요청받았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지역구 변경 요청을 받아 무소속 출마를 했던 김 의원은 당의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른 시일 안에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내세워 현역 의원 9명 중 5명이 민주당인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탈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낙동강 벨트에 가서 좀 승리를 이끌어주시면 이번 총선 승리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헌신을 부탁드렸습니다. 당내에서는 영남 중진 희생 요구가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헌신해야만,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불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영남 중진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인사가 이른바 양지에 지원한 것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둘만 공천을 신청한 강남을이 대표적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일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비례대표와 다름없습니다. 장관과 최측근 대통령실 인사가 가장 좋은 지역에서 붙었다.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등 29명은 공천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세 번째 출마할 경우엔 모든 지역구에서 감점이 적용됩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발표한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된 인사들도 공천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는데 국민의힘은 일단 접수를 받은 뒤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